윈펙이라는 선수를 한번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이 포트에서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이제 두 선수가 있죠. 이제 한 선수가 이제 제오스 선수. 그리고 요번 주 두 선수가 이제 윈펙 선수인데 이 윈펙 선수가 우리가 뭐 장중에는 50%까지도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큰 수익을 줬던 기업인데요. 다만 이제 하단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지금 현재 바뀌어 나가는 추세거든요. 우리가 이 기업을 처음 발견했을 때 시가총액이 이제 8,000억대였고 800억대였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씩 이제 늘어나가는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기업이 지금은 이제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만 또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또 점점점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특히 이 SK이닉스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SK이닉스의 후공정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군데가 우리가 이 윈펙 선수이기 때문에 이 윈펙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주가 변화도 저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발굴했을 때 가격이 1,800원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2,700원까지도 한번 갔다가 지금 현재 2,200원대거든요. 추세적 부분은 여전히 강하다. 대신 단기적인 부분에서 흐름은 한번 꼭지를 치고 내려오는 흐름인데 시간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준다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효심 깊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노 감독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앞서서 제가 백신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만한 기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SK케미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주가가 정말 1000%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하지만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 보거든요. 우리가 이 시젠이라는 기업이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갔을 때 와 많이 올랐다 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30만 가까이 갔어요. 지금 SK케미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 그리고 지금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자문 결과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4일로 어차피 이제 중앙약심위에서 이제 결과 나오게 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불확실성 이길 수 있는 것은 확실한 뭔가가 돼줘야 됩니다. 그 확실한 뭔가는 아직도 코로나 사태라는 거, 우리가 이 희망의 백신을 가지고 시장은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 SK케미칼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노 대표님은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이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이렇게 차라는 섹터군으로 한정을 짓기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울타리를 치고 그린 뉴딜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거기에 소분류로 전기차 그리고 거기 안에 또 소분류로 뭐 LG전자 관련주도 될 수 있겠고 테슬라 관련주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분류식으로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이 그린 뉴딜이라는 테마 자체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트렌드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것이 먼저 오리엔테이션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갈 거고 우리에 대한 비전은 뭐고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바이든 정책의 가장 핵심이 바로 친환경 일자리에 대해서 100만 개 이상 만들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충분히 유입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린 뉴딜 섹터 안을 상당 부분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자동차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의 전기차 관련주들도 잘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생산직에 대한 부분 자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자체는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020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섹터군을 한 가지 뽑는다면 우리가 진단키트예요. 네. 진단키트가 거의 뭐 2020년도를 지배했다고 좀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후반기로 될수록 이제 자동차, 전기차 조금 넘어오는 흐름이었고, 대신 2021년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직접적으로 우리가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잘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뭔가에 대한 큰 카테고리를 못 만들어내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종목군이라도 한번 다시 보자. 이미 사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너무 고가 권역이기도 한데요. 제가 고가 권역에서 매수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는 대세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충분히 가을의 전설까지 만들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고요. 이 백신 관련주 그리고 치료제 관련주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